언니야가 물론 사람마다 내가 나는 웬만해서는 이 신감을 뭐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언니는 이 조상 가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조상 가물이 많다는 건 조상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 조상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위에서부터 그 공줄이 내려가지고 언니한테 내려져 있어. 쉽게 말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 언니 사주 자체가 원래는 이게 좀 연극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같이 이런 좀 끼를 부리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신기가 있다고 해서 다 무당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뭐 무당 안 될 사람은 없겠지요. 언니 성이 어떻게 돼? 김이요. 김씨? 네. 나이만? 지금 48 됐어요. 48이나 됐어요? 네. 그럼 왜 이렇게 다르지? 뭐냐 오늘 김씨에도 48이야. 갑이 인생에는 자손이 옳습니다. 오늘은 던전하니 신령이 봄같은 신령님 다 둘러를 보시는데 김씨에도 나는 안땅기주야. 우리 언니도 외로운 사주팔자예요. 외로운 사주팔자야. 외로운 사주팔자라. 사실 고집도 세고 아집도 굉장히 센 사주야. 누구만 안 들어 언니도. 마음은 천심이고 여린 사람이지만 본인 안에 아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엄청 강해. 그냥 강한 게 아니야. 많이 강해. 네. 그래서 4천을 넘어서서 5천기가 있는 거고 내가 배짱이 두둑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금물이야 흙물이야 예를 들어서 금이야 옥이야 해도 내가 배짱이 싫으면 안 먹어. 우리 언니 성질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뭔 말인지 몰라? 별별 그리지 않는다고. 아, 네.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배짱도 있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언니가 사실 이 가물로 인해서 이 조상 가물로 인해서 언니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품으면서 살아가지를 못했다고 그러신다. 언니도. 네. 자 생일 한번 넣어봐요. 75년 10월 9일이요. 아까 74년이라고 안 했어요? 아니 그 지금 48이니까 이제 48 75년. 되는 거라는 거지? 예, 예, 예. 75년 토끼네. 네네 토끼띠예요. 아우 토끼면 더 까들어. 지역이 어디세요? 지금 여기 창동. 언니 창동? 네네. 근데 잘 삐지나 봐. 저요? 마음이 어려서 잘 삐나 봐. 마음이 굉장히 비단같이 애기 같은 면이 굉장히 많대 언니아가. 덤벙덤벙 거리고 남자 같은 면도 있지만은 속이 비단결이야 언니아가. 마음이 벼단결이야. 그래서 혼자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을 해도 겉으로는 굉장히 또 아니 속으로는 굉장히 여린 구석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혼자 상처를 받고 혼자 마음앓이를 하고 가는 그런 캐야 우리 언니아가. 그리고 김씨에도 언니아가 작년에 이동을 하셨어? 아니면 올 초까지 이동을 하려고 마음 먹어요? 어떤 걸요?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집은 아니고 전동수가 들어와. 직장. 직장. 네네.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언니? 하진 않고 지금 뭘 시작하려고 지금 시장을? 예, 준비 좀 하고 있어요. 사업을? 그냥 직장이죠? 예예. 왜냐면 언니가 또 사업하는 또 사주는 못 돼. 네. 사업하는 사주는 못 되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데 직장은 바로 들어가겠는데. 아, 네. 직장은 바로 들어가겠어. 직장은 바로 들어가니까 뭐 걱정할 건 없으시고. 네, 네. 돈복은 타고 났으니 걱정할 건 없어 언니야. 그래요? 돈 없어? 아, 우리 신랑이 많지 뭐 저는 없어요. 아니 신랑이한테는 여기에 돈을 언니가 많이 지고 사는 사주기 때문에 그늘에서 배짱이 있는 사주라 어쩔 수가 없어. 아 아저씨도 넣어볼래요? 네네. 이름 성 김이요. 김씨 같아요. 75년생이에요. 1월생. 21일. 21일. 1일. 네네. 대주가 그렇구나. 제가 이 신랑이 남의 밑을 못 있어. 이 사주 자체가 남의 밑을 못 있고 내가 일을 버려야 되는 사주 팔자야. 사실 언니가 지금 신랑을 만나서 많이 눌려서 사네. 많이 눌려 살아. 그게 눌려서 산다는 게 기로 싸워서 이런 기가 아니야. 대주도 보통 기가 아니고 언니도 보통 기가 아니야. 둘이 살아온 것도 나는 기가 막히다고 보거든. 그래서 대주하고 살면서 사실 뭐 부부의 뭐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게 갈등이 자꾸 들어오는 그런 캐가 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캐가 들어와 있고. 대주님이 뭐 인테리어 해요, 혹시? 뭐 이렇게 뭐 만지는 그런 게 있어? 아니요. 뭐야? 지금 그냥 가게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 무슨 운영하고. 가게? 순댓국.
아, 순댓국. 예, 그 지금 세개 하고 있어요, 세 개. 그래서 무슨 나한테 그러면 주방장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면 사장이에요, 그냥 사장. 사장으로? 예, 본인이 종업원 아무것도 두고. 안 하고? 그 종업원 두고. 기술은 없고? 그건 기술 필요 없어요. 가맹점이기 때문에. 아, 몰라. 하여튼 뚝딱뚝딱 하는 소리가 들려서 내가 물어본 거야. 뭐가 뚝딱뚝딱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김씨 대준님 같은 경우는 또 창업을 열고 또 문을 연다 소리가 분명히 들려 있어. 근데 욕심을 올해는 조금 금해야 돼. 네, 맞아요. 네, 왜냐면 겉보기는 뭐 돈이 많아요. 언니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대주가 올해 또 문서를 열게 되면 언니 앞으로 여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대주 앞으로 문을 또 열게 되면 올해는 대주님 많이 힘이 들고 둘이 더 많이 싸우고 티격태격 할 수가 있어. 차라리 언니 앞으로 해달라고 그래, 문기를. 제 앞으로도 하나 있어요. 제 앞으로 가게 하나 있고 자기 앞으로 두개 있는데. 그럼 언니 앞으로 하나 해가지고 문기를 여는 게 좋아. 순댓국집을 하는구나. 네. 사람을 두고. 예. 그래서 김씨의 대준이 같은 경우에는 운기는 나쁘진 않아요. 이 대주는 사실 뭐 언니 기로든 이 대주 기로든 기들은 굉장히 센 기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기야. 근데 부부의 궁합으로 봤을 때는 서로 많이 외롭게 하는 그런 궁합이라고 볼수 있어.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할 수가 있고. 또 김씨의 대주님 같은 경우 지방이다 하나 낼일 없을까 언니야? 지방이요? 지방은 경기도나 그쪽으로? 저는 우리 신랑이랑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잘 몰라요. 뭐든지 다 자기가 알아서 다 시작하고 통보하고 저는 관여를 잘안 하니까 다 알아서 잘하니까 그냥 놔두는데 모르겠어 무슨 생각하고 경기도 있는지. 쪽이 지금 하나 보여요. 경기도. 예를 들어서 의정부 쪽이 의정부에 된다든가. 하나 있어요. 아니 그거 또 말고. 다른 거로? 어떻게 해야지? 좀 못할 것 모르겠어. 같은데. 그쪽에 위에 우리 대주가 무리하게 온기에 분명히 열리는 온기가 있어. 근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아까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서울 온기에서는 언니 앞으로는 상관이 없어. 근데 뭐 대화가 돼야지 뭘. 대화를 그치? 아예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어. 언니 외로운 사주야. 언니 기가 보통 기는 아니야. 보통 기는 아니야. 어디 가서 무당도 눌려 먹겠어. 안 그래요. 그 정도로 기세요. 우리 언니가. 그래서 하여튼 언니가 좀 외롭고 그런 사주는 있으니까 대주 그냥 안아주고 가야지 어떡하니. 사주 팔자가 남다른 사주인데. 그리고 언니 뭐 먹는 약 있어? 지금 약이요? 먹는 거 없고 그냥 루테인? 눈이 아주 눈 시력 때문에 그냥 그거 먹고 하나를 하루에 하나씩. 위장은 어때요? 위? 응. 위는 글쎄요. 얼마 전에 약간 위염이 있다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막 심하진 아파가지고 않고. 예, 아파서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언니가 위장 그리고 몸쪽이 쉽게 말하면 여기 그 갑상선 요쪽을 조금 조심하라고 얘기가 나와. 몸수전을 내가 조금 잘 그거 해야 된다. 본인이 아닌 척을 많이 해. 센 척, 괜찮은 척. 그걸 많이 해. 본인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데 나한테 네. 그렇게 아니, 보여. 아니, 아니, 그래요? 그래서 괜찮은 척, 좋은 척 그렇게 보이지만 시적으로 언니가 굉장히 우울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병원이라는 게 언니야 이렇게 생각해. 뭐가 나빠서 병원을 가는 게 아니거든. 내가 우울감이 있고 언니는 다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보면 뭐 부러워하고 예를 들어 부러워하고 뭐 언니 어쩌고저쩌고 해도 언니 안에 이런 공황 때문에 언니가 마음적으로 많이 좀 우울감이 많다 그래. 뭐 나라가 편해야 뭐 운동을 좀 하라고 하든지 그걸 할 텐데. 그리고 조금 언니는 산보를 많이 산의 길을 많이 받아야 돼. 네. 많이 받으셔야지 건강 쪽을 진짜 조심하셔야 돼 내년에. 네. 칼댄 데는 없어요 몸에? 칼된 데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조금 몸에 이제 뭐 크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시술 정도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건강 관리를 조금 해놓고 나면은 아무래도 언니한테 더 이롭겠죠? 그렇게 네네. 보시면 돼. 네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 일을 시작할 건데, 아,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이게 제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라서 살짝 걱정되거든요. 어떤 일? 보험 관련 일이거든요. 대주 빼고 언니 혼자서? 제가 지금 보험 좀 해보려고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신랑이 사람 다 떨쳐내고 싶어서 이러냐 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돈이 좀돈좀더 갖고 싶어가지고.
나는 보험 쪽은 안 보이는데. 보험 쪽은 안 보여. 머니가 하고자 하겠다면 어쩔 수는 없는데, 보험 쪽은 지금 보이진 않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뭐 하셨다 한들, 예를 들어서 운기는 꺾어져 나가는 운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영업을 하는 그거와 네. 가게 터전은 내 앞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부리는 거와 네. 내가 직접서 다니는 거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언니 고집은 누구도 못 꺾고. 아, 사실 저 자신이 없긴 해요. 못 꺾고. 못 꺾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게 그거 하지 않는다면 한번 경험을 해보되 큰 성과는 없는 걸로 보여져. 아이고. 지금 하고만 있는 거예요? 시험을 붙으신 거야? 아니요, 시험은 이제 다음 주고요. 지금 공부 2일차 지금 하고 있고요. 시험은 붙겠어. 아니, 시험은 예전에도 한번 붙었었는데 등록을 안 해가지고. 근데 아니, 시험은 붙겠는데 시험도 네. 어렵대. 예, 네, 시험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집 신도도 이제 보험 그 그 네. 지금 몇 개 차리신 대리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했는데 물론 이제. 시험만도 따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영업이고 네네. 말로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언니는 천상 이제 뭐 그렇게 풀어먹기는 좀 힘든데 아 그렇죠. 왜 젊은 날에 있었던 거를 다 뻗질 못하고 이제 시집을 가서 그렇게 이쁜 얼굴에 이제 와서 뭘 한다고 그냥 사모니 소리 듣고 살아 아저씨가 해주면은 아니 그래도 좀 돈이 더 필요해서 부족해가지고 하셔도 큰 성과가 없을 듯 처음에 시작은 좋을지 몰라도 이게 끝 마무리가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보험이라는 게 잘못하면 또 그 아시죠? 친한 사이들이 이렇게 좀 거꾸러지고 이럴 수도 있을까 봐 이제 이런 거지 네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언니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할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 은이냐, 금이냐 해도 언니가 언니 승질에 배짱이 있어서 못할 건데 마음만 지금 굵뚝하게 있는 것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언니가 돈 따라가는 성격이 못 돼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귀 눌려서 어쨌든. 여기서 한 번, 언니가 한 번은 해봐봐. 네. 마음이 끌리면 해봐야지, 어떡하겠어. 좋은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어떡해. 아니에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아들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요, 간단간단하게 하지 않니? 예, 네, 네, 아들이요. 내가 오늘 사실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네, 아들. 지금 99년생이에요. 99년생이고, 12월 14일이요. 군대는요? 갔다 왔어요. 해군. 갔다 네. 왔어? 99년생. 아니요. 얜 박씨예요. 박씨고. 아빠가 틀려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같이 있어요? 아니면 떨어져 있었어? 얘는 원래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어. 아기 때부터. 근데 우리 애기야는 사주가 사실 굉장히 강건한 사주야. 굳건한 사주고.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는 사주가 못 되고 그냥 이 그릇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족을 해가지고 열심히 가는 아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뭐가 되고 싶어. 네. 큰 그게 없어. 큰 욕심이 없고. 맞아요. 그냥. 그리고 잔잔하게 아기는 잘 그래 해놨어. 언니 그래도. 언니가 성장 못 시켜주고 한 거에 비해서는. 언니가 아까 이제 앞에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건 이제 얘기가 이제 형이 들리잖아. 네. 이건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은 없어. 언니 사주가 참 남다른 사주예요. 길게 얘기를 하자면 정말 기막힌 사주를 많이 타고났어. 그래서 우리 같은 사주에 말명의 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항공에 살기가 어렵고 사주 자체가 남자의 덕은 사실은 없어. 예. 남자의 이득을 보면서 사는 사주팔자는 아닌데 언니를 본데 짠하고 마음이 아픈 건 왜 그럴까? 아,
아까부터 계속 내 한 컨의 마음이 계속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닌 척 한다. 아까 그랬잖아. 강한 척 한다. 우리 김씨의 너니아가. 그게 더 마음이 더 짠한 거야. 네. 모르겠어요. 이분하고 가시면서 언니가, 지금 억눌려 있는 걸로 지금 나는 보여주니까 사람은 좋으셔. 사람은 참 좋으신데 성향 자체가 이제 틀리다 보니까는 억누르는 그런 게 있어요. 기로 누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언니가 만약에 가게 터전이 싫다. 그러면 한 번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비슷한 거 있죠. 화장품 쪽이 나는 또 괜찮을 것 같거든. 언니가 피부가 지금 안 꾸며서 그런 거야. 굉장히, 왜냐면 이게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언니가 지금 만 가지, 천 가지를 다 놓은 것 같아. 진짜 조금만 얼굴 캐도 딱 보면 그냥 얼굴이 확, 진짜 이쁜 얼굴이거든. 아, 감사합니다. 화장품 네. 쪽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쪽은 또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쪽은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은 얘기할 수 없지만, 막 이런 데 있잖아. 유명한데. 그런 데 이제 방판하는 언니 있어요. 이제 소개해주면 소개도 해줄 수도 있어.